찬반 논쟁 끝에 재정이 무산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음 달 재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보다 강력한 상위법으로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한 대 묶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대상포진 환자가 매년 1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무더위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중고령층에서 대상포진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4만 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 시행 한 달여,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이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기획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정부가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를 비롯해 청년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보수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힌 출신민족,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인권 침해가 심한 조항일수록 차별금지법에 포함해 보호해야 하고 보다 강력한 상위법으로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한 대 묶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선 개별법 제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입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때로는 차별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성공하면은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각계 약점을 통해서 어떤 정치권을 압박한다든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전반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밖에도 피해자 구제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구제 수단과 예방교육 등 비사법적 구제 수단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무더위가 최고 절정에 이른 가운데 무더위로 체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층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적 수두를 앓으셨다면 중고령층 중 몸속에 잠복된 수두 바이러스가 이 성인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띠 모양의 붉은빛 물집들, 그리고 물집들이 지나간 자리. 물집들은 타들어간 듯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질환은 대상포진, 띠 모양의 물집과 발진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과거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7, 8월 더위로 체력이 떨어지는 이때 대상포진으로 발병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많은 중고령층에서 발병이 급증합니다. 이렇게 담 결린 것처럼 우리하게 아파요. 며칠 있더니 이게 수포가 막 생기고 확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입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50대 여성은 무리한 다이어트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2년간 치료를 받으며 나아졌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재발해 신경치료를 받습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병입니다. 피부병이 아니고 신경병입니다. 그래서 그 수포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또 신경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신경치료를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그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대상포진은 신경통의 발생과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병한 지 72시간 안에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지독한 통증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 눈 주위에 침범해 심할 경우 시력상실, 뇌신경을 침범하면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예방백신이 나왔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게 최선의 대책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11년 17조 1,530억 원, 2012년에는 18조 3,41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가원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11만 4천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106만 8천 원과 비교하면 2.9배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가원 박영택 정책분석팀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증가 속도를 늦추려면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15세에서 64세 남성 1,844명, 여성 8,222명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 현상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한 결과 우선 최근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의 31.7%는 매우 심각하다, 51.7%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전체의 83.4%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불황과 실업률 증가,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 주거 공간 부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박정인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신청하면 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 내 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홀로 생활한 지 10여 년째인 김종현 할머니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할머니는 두 번 모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들의 부양 의무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매월 2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김종현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부양 의무자 조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나눠 분석해보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기준 같은 경우 211만 7,022원이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1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이 383만 5,069원입니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 능력이 없음과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부양 능력이 없음과 미약, 있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하이면서 전체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그 지원되는 내용은요, 네. 그 생계급여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그다음에 장제 해상급여 그 네 가지 급여가 지원되고 있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 그 생계급여의 약 50%에 준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로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담과 조사 안내를 맡을 임시 보조 인력 475명을 선발해 이번 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임시 방편적 인력 구조보다는 전담 공무원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그 뒷받침이 늦다 보니까 아, 서울시 일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네. 공무원 수를 늘리지 못하니까 네. 그 계약직 형태의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임시방편적이고 네. 이 구조가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 시작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네.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품질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속히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확충이 되어야만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함께 조사하는 현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반응은 더욱 신통치 않습니다. 특히 임시 보조인력의 경우 수급자 조사를 하는데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고 실질적인 조사는 구청별 조사팀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주로 그 배치되어 있는 곳은요,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접수부서고, 그 다음에 그 사실상 이제 접수부서에서도 그 민원이 접수를 할 경우에 안내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서류에 대한 어떤 설명, 그 부분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실질적인 조사나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조사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문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시민 중 약 50만 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21만 명.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수행 인력이나 전달 체계의 부족한 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시성이나 홍보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도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책임감을 갖고 시민에게 약속한 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정기 일제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복지부가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소명 기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소명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뭐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 이 그 안내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뭐 해고나 실직 등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뭐 이런 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이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소득 수준이 좀 다를 경우 이걸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각 법령에서 정한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도 억울하게 좀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건데 그래서 뭐 최근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한 200여 명 정도가 이미 그 억울하게 좀 네. 탈락이 됐다 이런 소식도 지금 뉴스로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주지에 따른 그 동주민센터를 잘 찾아서 상담을 좀 받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잘 받아서 억울한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보를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견이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정부가 이제 억울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네. 해서 좀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 당연히 이제 적발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고 할 수 있는 뭐 장애 등급제라든지 혹은 네. 뭐 부양 의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발목을 좀 잡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산망에 의한 어떤 그 소득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접 찾아보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의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정기 일제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도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되고 있는데 막상 이 법무사 시험은 아직까지도 이 편의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네, 네. 이 전맹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아주 0인, 그러니까 어떤 빛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전맹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무사 자격 시험에서 이 전맹인 시각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차별 행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법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차별이 있었느냐 이걸 좀 살펴보니까 네. 보통 그 약시인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이 확대 문제지를 주거나 아니면 확대기를 지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험 시간도 1.2배 정도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는 이런 그 지원책을 썼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시력이 약한 그 전맹인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그 편의 제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 점자 시험 문제 등을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제 제공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당연히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차별 철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계급에 따른 차별을 철폐한다든지 남녀의 차별에 따른 이 철폐를 좀 한다든지 혹은 뭐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이제 철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류 발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 본다면 이런 그 차별 역시도 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헌법에서 나오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어떤 조항 자체가 유명 무실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조속히 대법원에서 이 법무사의 시험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전국 곳곳에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요양시설이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과 치매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고 자식들로부터 간병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병들어 자식들로부터 외면받은 노인들을 모셔 돌보며 시작한 것이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된다 하니 지역마다 노인 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질적 수준이 낮아 이름뿐인 요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그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병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업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요 사업으로서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포항 지역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긴 이후 네 곳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7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돈벌이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1년에 한 번 형식적인 실태 조사에 지나쳐 일부 요양원의 탈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통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관이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와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관계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탈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 지도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TV 뉴스 한종훈입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실력 있는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제5회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표현한 평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작품으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현장,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엄마뿐인 연희.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아닌 학대 속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이 청소년 감독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개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다룬 단편 영화입니다. 남녀를 형상화한 색이 다른 물고기가 서로 공격하며 그저 물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만화 형식도 시도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름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룬다면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색깔의 물고기가 합쳐져서 두 색깔이 합쳐진 나비로 되는 걸 표현했어요. 2009년 시작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평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시선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제.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전국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성평등을 주제로 출품한 26편의 단편 영화 가운데 최종 경쟁작 6편을 선정해 상영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SNS,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좀 더 템포도 빠르고 애니메틱한 장면들. 차세대 죽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롭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작은 DVD로 제작해 앞으로 도내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서울시가 이를 예방하고자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을 31곳으로 확대합니다. 차량 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50m에서 400m까지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확대되는 차량 통제 구역은 기존 21곳에서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등 10곳을 추가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수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에코 힐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에코 힐링 캠프는 자연과 함께하는 1박 2일이라는 주제로 여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한화그룹 호남 지역 사업장 봉사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농촌 체험 학습장에서 먹을거리 직접 수확하기, 갯벌 체험 등 농어총 체험, 흙가래 체험 등 미술 통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 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 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 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가 제보를 받고도 한 달 넘게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검찰, 그리고 경기도는 안양시와 가해자,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